없습니다. 아니 현장에는 가야 되잖아. 아, 와요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니 들어가야지. 아 무슨 소리야 이거? 아 뭐 하는 거냐고 인수위가? 아니 뭐 저 들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에이. 아니, 이거 들어가야지. 이거 잡아. 야, 거기다 잡아. 들어와. 야, 이쪽으로 봐, 이쪽으로. 야, 밀어, 그 사람. 야, 한테 밀어. 이쪽으로 밀어. 국민 여론, 호도하는 밀시 공정에 중단하라. 국민 여론. 발언표기법부터 사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프레스 프렌들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든 신문 방송에 프레스 프렌들리 이렇게 썼거든요. 왜냐하면 F 발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그게 표기가 안 되고 제가 미국 가서 오렌지 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렌지 이러니까는 아 오렌지 이러면서 가져오거든요. 기탄 없는 의견으로 오늘 토론회가 인수위 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찬반 토론도 해주시고 3학년 일단은 1차시 작업 중에서 우리 교과서 팀들이 모여서 나온 말입니다. Hello, I'm Julie.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Hello, nice to meet you. I'm Julie. 이렇게 하는 거에서 우리는 한 3시간을 갑론을박했습니다. Nice to meet you가 너무 어렵다. To meet가 부정사다.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학대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의심반 기대반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지가 바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런 의지를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크게 두 손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여기서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환영하고 싶습니다. 편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찬성론자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반대 단체 대표들과도 만나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이경숙 위원장의 뜻입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 직후라도 인수위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반대 단체 대표들을 만날 계획이었습니다만 조기에 해산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